사회를 맡게 된 청년부 김근태 형제입니다. 예, 오늘도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자기 자신으로 예수는 누구인가를 말씀하실 이성규 장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뵙습니다. 네, 코로나가 아주 심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하게 됐네요. 오늘은 새하늘 새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바로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셨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와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렸죠. 위치를 잊어버려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천사의 종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종이 됐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될까? 천사의 영광이 보이는 바람에 천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아마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내가 어떤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가? 무슨 영광을 보는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할것 같아요. 내가 천사가 영광스럽게 보이면 그 천사의 영광을 따라갈 것이고, 사람이신 예수가 영광스럽게 보이면 내가 사람의 영광을 따라가게 될 것인 거죠.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을 때, 창조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고, 능력이 있는 존재도 아니고, 천사처럼 영생하는 존재도 아니고, 단지 흙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하나님의 이뤄놓으신 모든 것 위에 그냥 누리고 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때 아담의 상태는 아무것도 없고 존재밖에 없는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뭘 가졌어요? 동산 안에 살 때는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않더라.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데, 단 존재밖에 없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재료는 흙이고, 하나님의 산원을 받은 존재고, 그리고 그가 받은 책임과 권한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뭐 아주 심플하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뭔가? 흙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생기를 받은 존재고, 그리 산원이 되어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상속자. 이세 가지죠, 세 가지죠. 이게 사람의 존재입니다, 존재죠.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천사의 능력을 보는 순간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뭘 잊어버렸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흙으로 지어진 것도 잊어버리고 산원으로 지어진 것도 잊어버리고 상속자의 위치도 잊어버리고. 그럼 아담의 불행은 뭐냐면 존재를 잊어버렸다. 존재를. 그래서 그 이 존재를 잊어버린 아담은 자기 이름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벨탑에서 보면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높이자. 내 이름을 하늘 끝까지 높여보자. 이게 이제 그 아담의 발버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름을 내볼까? 그래서 사람의 불행은 뭐냐 하면 존재를 잊어버려서 자기의 정체성을 잎을 무화과 잎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계속 뭔가 만들어서 켜켜이 쌓아두어야 내가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즘 뭐 우리 정치 시즌이 돼갖고 난리 아닙니까? 이게 국민학교 반장선거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치고받고 싸우는 게 보니까. 주먹만 안 들었다 뿐이지. 아주 낯뜨겁죠, 낯뜨거워. 그러니까 전부 내 이름을 높이자라는 이 본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세계적으로는 뭐, 지금 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또 해서 난리고 막, 미국 형제들은 되게 겁을 많이 먹고 이제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이제 온 세상이 지금 전부 난리가 났게 된 거죠. 그 난리가 난 이 엄청난 문명도 발달시키고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단 하나, 존재를 잊어버렸다. 존재를. 그래서 우리 김진희 형제가 전공한 하이데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존재라는 것은 그 존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성질이다. 고귀한 성질. 그러니까 이 존재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제 하이데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걸 찾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끊임없이 만들어보고 애쓰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많이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진 것이 이제 자기인 것으로, 그게 자기 존재인 것으로, 즉 소유로 존재를 대체한 거죠. 지난번에 같이 우리 우경희 형제하고 산에 가다가 우경희 형제가 멋있는 말을 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를 물은 것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위치가 어디냐. 존재를 물었는데 우리는, 아담은 소유로 대답했다. 존재를 묻고 소유로 대답하다. 그게 이제 타락한 아담의 일생이죠, 일생.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 이후로 지금도 계속 존재를 묻고 있죠. 존재를 묻고 있는데 아담은 자기 존재를 모르니까 계속 소유로 답하는 겁니다. 오늘 어느 형제하고 우리가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갈릴레오, 유명한 갈릴레오가 그랬대요. 사람을 숫자로 봤다는 거죠. 숫자로. 사람을 숫자로 봤다. 사람을 숫자로 보니까 어때요? 이 숫자를 그 계산하고 운영해갖고 거기서 미적분이 나오고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숫자로 보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발견이죠. 발견이지만 다 뭡니까? 사람을 능력으로 봤다는 거죠. 능력으로. 존재로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 오늘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부 숫자로 보거나 이성의 힘, 그죠?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어떤 힘들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문명인데, 근데 그것이 결국 존재는 아니다, 존재는. 그래서 특별히 사람이라는 존재가 신기한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하는 힘,
이성의 힘. 이 이성의 힘으로 뭔가 딱 생각을 하면요. 그거를 절대화시켜, 절대화. 그죠? 내가 아는 건 절대화시켜. 그래서 이게, 천지는 변해도 이건 틀림없이 오라. 이렇게 아주 그 절대화시켜가지고, 어느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면 절대화시켰다면 결국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성의 힘으로 국가도 만들고, 거기에 헌법도 만들고, 종교 같으면 교리를 만들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뭐든지, 예, 규격화시키고, 그 규격화시킨 걸 갖다가 잣대가 돼서 모든 사람을 그 자기가 만든 잣대 안에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2000년 동안 교회도 하나님과 예수를 규격화시켜서 교리화시켜서 그렇죠. 여기에 어긋나면 전부 이단이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죠.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수는 신이다. 아, 신이다. 이런 것도 이제 규격화시켜 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신이 아니고 참 사람의 자리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그 말을 못하게 규격 속에 가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규격화시키는 이것이 뭐냐? 규격화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뒤에서 조정하는 조정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벨탑을 보면 바벨탑 어떻습니까? 규격화된 벽돌로 쌓아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이라는 원리는 다 규격화시켜서 규격화된 것을 가지고 쌓아 올린 그런 시스템이고 그런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나는 선악과가 굉장히 착한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선악과가 별로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내가 먹은 적은 없는데 내가 규격화를 잘 시키더라고. 규격화를 잘 시키니까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우리 자매도 내가 만든 벽돌 안에 가둬놓는 거야. 아이들도 벽돌 안에 가둬놓고. 그죠? 야, 그러니까 뭐 우리 자매가 뭐 거의 뭐 사망 직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내가 만든 벽돌 안에 딱 가둬놓는 거야. 야,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이성이라는 거야, 이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규격화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벨탑을 보면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까지 오르자고 했지만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켰고 철학이 발달했고 신학이 발달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만큼 최고의 학문들이 발달했는데 네? 오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플라톤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플라톤 이전.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전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지금 만든 철학과 신학과 인류 문명이 사람을 행복하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쌓아놓은 바벨탑과 이런 것들이 내 존재를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인생에서 찬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만들어 놓은 벽돌 속에서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 벽돌의 한 부분이 될까? 길을 쓰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학교에 30년 있었지만 학교라는 거대한 공장에 부품처럼 벽돌화된 그런 사람처럼 살았죠. 근데 이제 결국 저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내가 숨 쉴 수 있나? 내가 사람이구나. 그 40여 년 전에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은 벽돌이 아니고 흙으로 지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확 열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기독교라는 거대한 공장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 어떤 위치를 갖고 싶었고, 그런 벽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야, 근데 목사님 만나서 벽돌이 아닌 참 사람이 사는 세계죠. 사람이 사람다운 세계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왔는데, 야, 목사님을 만나면서 벽돌의 세계에서 사람의 세계로 옮겨진 거 아닙니까? 뭐, 식사를 하실 때도 뭐 방구도 자유롭게 끼시고, 어떤 곳에도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오로지 매인 그한 사람. 그래서, 아, 목사님 안에서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 참 사람의 모습을 이제, 그 냄새를 맡고, 참 사람의 자리를 제가 보기 시작한 거죠.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결국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생활은 사람이 되어가는 생활이죠. 참 사람 되어가는 생활. 어떻게 보면 규격화되고 벽돌화된 세계에서 참 사람이 되어가는 생활. 이제 이런 생활이 되는데,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기에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세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에 가서 야곱 얘기를 오늘 좀 하면 야곱에 가서 결국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고센 땅으로 70명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이사를 하게 된 원인은 양식이 없어서란 말이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애굽을 찾게 된 거고 그러다가 요셉을 만나고 70명이 이주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양식만 찾으러 간것 같았는데 그 시작이 말이죠. 400년 동안 애굽의 종 노릇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0년 동안에 그들은 바로의 국고수금을 쌓는데 동원이 되고 바로가 주는 가마솥에 끓는 고깃국과 부추와 마늘을 먹으면서 그렇게 400년을 보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이라는 씨로부터 시작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식 때문에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이라는 곳은 또 어떤 거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대표적인 그죠? 사람이 만든 바로가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그 피라밋이라든가 스핑크스라든지 나일강의 그 문화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단군 조선시대 그때의 얘기거든요. 그 이전의 얘기인데, 그런데 그 지금 피라밋이나 스핑크스 이집트의 문화가 어떠했겠습니까? 이건 상상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든 세상의 대표적인 문명권에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영광,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세상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이 만들어진 세상의 영광 안에서, 즉, 어떻게 보면 소유의 영광이죠. 소유가 풍족하고, 넘쳐나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세상의 영광을, 그냥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 영광밖에 없는 줄, 그 만들어진 영광밖에 없는 줄로 알게 됐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목사님 그, 안팎실에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것만 보게 되는 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소유와 존재라는 단어 제가 자주 쓰고 있는데, 다 우리 교회에 요즘 많이 쓰고 있잖아요. 존재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거죠. 창조하시고. 소유는 사람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 사람이 만든 것으로 가득하고 그 사람이 만든 것을 쫓아가고 그 영광에 살면서 이들은 점점 벽돌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으로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존재의 영광으로 살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소유의 영광 안에 갇혀서 벽돌이 되어갔다. 벽돌. 근데 이 400년 동안에 됐다는 얘기는 4자는 꽉 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난이 꽉 찬 숫자. 그러니까 더 이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지금 아마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만들어진 영광으로 가득하죠. 한국이 지금 10대 무역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이야말로 지금 어느 나라보다도 잘 살고 있어요. 저도 딸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 갔다 와 보니까 불편한 게 많습니다. 한국처럼 편안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소유가 가득한, 뭐 세계 각국이 한국을 부러워할 정도로, 물론 북한의 김정은이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빼놓고는 한국이 진짜 괜찮은 나라라고. 자, 그런데 이 가득한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럼 느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세상에 우리가 부품이 어느새 되어버렸고, 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한 창조된 존재라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거대한 벽돌화된, 그죠? 만들어진 세계 속에 질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 어때? 질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숨쉬기 잘하고 계시죠?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숨쉬기 좋은 데가 없어요. 왜? 사람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너무 확실하게 알고,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배필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들로 지어져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다. 이 존재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혀주는 말씀을 매일 듣고 있는데 우리는 그 거대한 벽돌 속에 살지만 자유자란만 자유자.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대박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종교라는 거대한 공장에서 부품처럼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너는 부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흙으로 젖었지만 넌 하나님의 완전한 배필이고 하나님 너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저는 새하늘이 열린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오늘 제목을 새하늘 새 땅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그때 저는 제게 찾아온 목사님은 40살의 청년이셨고 뭐 내세울 명함 내세울 게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딱 제게 오신 것은 딱 당신의 존재 하나. 그러니까 그 존재만 보고 제가 따라온 걸 보면 제가 그때 눈이 뒤집힌 것 같아. 복이죠, 복. 왜? 소유의 영광과 거대한 공장과 같은 그 영광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지어진 한 사람의 존재의 영광을 보고 따라왔으니까. 그 존재의 세계의 빛이 내 인생의 문틈을 열고 그 빛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존재의 빛이 내게 비쳤다.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라는 한 사람이 찾아갔어요. 그것도 바로왕 앞에. 뭐 십계라는 영화에서 모세를 대단한 사람으로 하지만 미디안에서 장이 너르는 양을 치고 이름이 잊어버린 사람, 그죠? 끝나버린 인생, 80살의 모세. 뭘 볼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바로 앞에 너를 신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앞에 신으로 세운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존재의 영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만물의 노예가 아니라 만물을 오늘 본문처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죠? 정복하는 그 존재의 영광.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그 자리인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와 싸움을 해서 열 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이 사람이 만든 소유의 영광으로 가득한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죠. 광야. 자, 이 홍해를 건넌 것도 100%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라오는 그 순간부터 어떤 시대에 돌입하냐 하면 은혜로 사는 시대, 은혜의 시대, 그죠? 은혜의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것도 유월절 사건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는 이 모든 생활을 어떤 생활이야? 은혜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몇 개월 안 돼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내산은 모세가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라고 해요.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바로에게로 가라 라는 보냄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냄을 받은 그 땅. 그죠? 거기서 이제는 처음엔 모세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인구가 그 장정들만 60만이니까 거의 200만 될 거예요. 남녀노소, 그죠? 다 합치면 200만 될 거라고. 그 200만 가까운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지금 모세가 말씀을 듣던, 부름받던 시내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하시는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오. 자,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주시죠, 말씀. 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노예로 살던, 소유의 영광에 매여가지고,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께 살기 위한 거죠. 뿐만 아니라 장막을 주시잖아요.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야,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그 시내산 밑에서 1년을 같이 보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를 걸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40년 가까이 살았다는 건 100% 은혜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들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군대로 만드신다는 군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계수입니다. 계수, 군대. 자, 이 노예, 소유의 세계에서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은혜로 사는 새로운 군대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군대 60만. 숫자가 거의 60만이 약간 넘어요.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우리가 군대를 가면 발맞추기 연습도 하고 수많은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군대가 되어서, 군대가 된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이제 그런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수많은 사건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의 100% 은혜로 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행진을 할 때는 맨 앞에 하나님이 앞서간단 말이에요. 법궤가 앞서가요. 법궤가 앞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덮여서 이들과 함께 가니까 이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죠. 때가 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이 터져 생수가 나오고 100%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아, 불평이 끝이 안 나는 거. 왜? 왜 불평이 끝이 안 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만큼 준 사람이 없잖아요. 이들만큼 은혜를 준 사람이 없는데 이들 안에 불평과 거역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시죠. 그럼 잘못했다고 또 빌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고. 이러기를 40년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40년을 반복하면서 이들에게 딱 남겨진 것은, 아,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 만나서 지나간 40년을 생각하면 꼭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만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제가. 아, 은혜 아닌 게 없는데 왜 그 스물스물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힘을 써보려고 그러기도 하고 남들보다 앞서 보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막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에 제가 많이 가담을 합니다. 아, 옛날에 뭐 세븐스타도 제가 해봤고 우리 자기리 형제 난이 일어났을 때 저도 팔을 한번 들어본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던 그 짓을 제가 목사님 만나고 나서도 똑같이 제가 하고 있어요. 아니 100% 은혜로 되어진 사람인데, 야, 어떻게 내 안에 그 거역하는 마음, 나 몰랐어요. 나 거역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100% 감사가 안 되고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뭔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남아있는 선악과 아닙니까? 남아있는 선악과.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내가 되게 얌전하고 온유한 사람 같지만 내 속은 되게 시끄러운 사람이었구나. 마치 저 뭡니까? 오리가, 물 위에 떠다니는 오리 너무 평화스럽고 아름다운데 발밑은 얼마나 분주해요. 그죠? 그 나의 어떤 이 평안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뭐 남을 이해하고 뭐 온유한 것들 이런 거 들키지 않으려고 속에서 발버둥 치고,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거역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주셨고, 뭐 이스라엘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죠. 온통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것 갖고 안 되는 거라. 은혜 갖고 안 되는 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러다가 한 2년 2개월쯤 됐나요?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이 멀지 않습니다. 아, 멀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 지척이니까. 정탐꾼을 보냈다는 얘기는 지척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서 살피고 와라. 그래서 각 지파에 출중한 젊은이들을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40일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야 여기서 이제 10명과 2명 보고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이 10명과 2명을 잘 봐야 되죠. 10명이 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이 너무 좋은데 보니까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족이라 거인족. 그 거인족도 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말이죠. 그 거주민들을 삼키더라. 땅이 거주민들을 삼키더라. 그래서 우리는 거길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절망적인 뉴스를 전해주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두 사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냐.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이다. 그리고 그 땅은 아름답고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는 여기서 10명과 2명이 가지고 있는 시선, 그죠? 지금 10명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 영광, 사람이 만든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만든 게 뭡니까? 결국 선악과의 영광 아니겠어요? 선악과의 영광, 표면적인 것, 소유의 영광을 보면 메뚜기 같은 거죠. 메뚜기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가 커 보이고 능력이 커 보이고 표면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오늘 들은 얘기에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정말 좋은 말이죠.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남의 눈초리가 지옥인 거라, 지옥. 그 10명의 정탐꾼 논에는 그들이 보고 온 그 원주민들의 모습들이 자기들이 보면 너무 왜소한 거라. 자기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이 얘기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열매다. 뭘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를 잊어버리니까. 소유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그 소유의 영광이 보이면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어쩌면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성으로, 그 잘난 이성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거대한 예수님으로 신격화시키고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그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교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인 예수를 볼 때 어떻게 내가 연합이 되겠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나는 내가 존경하지 경배하죠. 그러나 내가 그에게 포함될 수 없고 연합될 수 없는 거예요. 연합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겠지. 그게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교리였어요. 이 교리가 1700년 동안 온 종교 안에 그것이 완전히 규격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여기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만들어진 예수님. 이성으로 정리된 교리. 그래서 심지어는 저도 예전에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 있으면서 전부 뭡니까? 기도하는 방법, 성령 충만한 방법, 그죠? 전부 방법이라. 벽돌 만드는 거죠, 벽돌. 근데 그 벽돌을 만들면 잘 돼요. 잘 돼. 쉬우니까. 그 자기도 모르게 벽돌의 부품이 되어서 하는 거죠. 근데 뭐가 빠졌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존재의 그 영광스러운 이 위치를 내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본 것처럼 흙으로 지어진 나는 저 선악과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해. 나는 잘못 만들어졌고 나는 문제가 많아. 이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자책이죠, 자책.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온 땅에 사람은 안 돼. 사람은 죄인이야. 이것이 교리가 돼가지고 창세기 1장, 2장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 땅에는 사람은 안 되라는 생각.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천사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그렇죠? 이 열 명의 정탐꾼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영광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 근데 이 좌절이, 열 명의 좌절이, 그죠? 온 민족에 다 퍼져갔어, 200만에게. 그래갖고 그날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뿔따구가 나겠어요?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진노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벌을 주시는데, 너들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40일을 다녔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잡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헤매라. 그 길로 다시 돌아와서 40년을 채우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야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내 그 가난한 존재 안에서 나온 존재의 영광은 그걸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런 눈이 생길 텐데 존재의 영광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소유의 영광이 밥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인 겁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이라고요,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인데, 우리의 시선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40년을 살았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재의 영광이 확실하고, 이게 분명하면, 만들어진 소유의 세계, 표면적인 세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리의 세계, 종교의 세계, 세상의 영광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목사님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목사님 지금 40몇 년을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그 표면적으로 좋았던 것들 다 태워지고 존재만 남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 존재의 영광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이 존재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운명 안에 있는 그 존재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사람이 만든 것 그것과 비할 수 없는 거죠. 이 존재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보면 굴하지 않고 이 존재의 영광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존재의 영광이 세상이 만든 영광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바벨탑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내놓은 운명 안에 있는 존재의 운명이 분명하게 보이면 세상의 영광이 밥으로 보인다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교제하고 계속 교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진 이 존재의 영광을 계속 간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존재의 빛이 계속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이것이 빛나게 되면 세상의 영광의 정체가 그대로 허물어지고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잔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일 모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쌓아놓은 2000년 이상 되는 철학이 플라톤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 사람이 맞는 거 보니까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 인류에게 미래에 희망이 없다. 기독교도 희망이 없다. 철학도 희망이 없다. 문명이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준다. 그러니까 플라톤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플라톤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아담이 바뀌겠습니까? 그 아담이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눈이 바뀌어야 된다. 소유의 영광의 빛, 그것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보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 여기 명백하게 보이잖아요. 40년을 은혜로만 살았는데 이 존재의 영광이 안 보이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야, 저 만들어